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사 현입니다. 최근 GTS 개통으로 아주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동탄이죠. 얼마 전에 동탄역 롯데캐슬 41평형이 22억 실거래가를 찍었다 하여 아주 뉴스가 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동탄역 인근으로 경매 물건이 나와서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같이 출발해볼까요? 오! 자, 사진의 모습이 이게 동탄역 롯데캐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이 보이고요. 바로 여기가 동탄역이죠. 이 뷰가 이렇게 좋은 뷰, 41평이 22억에 실거래가 된 거죠.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동탄역 중심으로 이쪽 오른쪽이 있고 오늘 볼 경매 물건은 바로 이 맞은편 쪽입니다. 맞은편 쪽인데 이 범위에 있는 거죠. 이 맞은편 쪽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갈랐었는데 여기를 지하화하고 여기를 상부 공원으로 만들죠. 맞은편 쪽은 이렇게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이 맞은편 쪽인데요. 경매 물건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동탄 여울공원이라고 아이고 맑은 하늘에 정말 멋지고 드넓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공원의 모습이 이렇게 탁 트여 있네요. 짜잔 보니까 이렇게 동탄여울공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오늘의 경매 물건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 멋지게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는 오늘의 경매 물건의 동의 모습입니다. 멋지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요 동탄역 요 맞은편에 있는 동탄역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 3차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경매 물건의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탄역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 3차죠.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아파트는 총 3개 동이고요. 전체 동은 4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동은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용 승인일은 이렇게 20년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게 약간 용적률이 높네요. 한 400%까지 되는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뭐 용적률 부분을 좀 언급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뭐 신축 아파트니까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그냥 400%. 자,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가 바로 아까 보였죠. 바로 밑에 단지 밑에 있는 여울초등학교로 가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이산중학교로 갑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담한 동이에요. 아담한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담하게 공원 가깝고 초등학교 가까운데 학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학교는 단지 바로 앞에 있죠. 아까 사진에 나왔었죠. 공원, 그 다음에 여울초등학교, 중학교는요 여기서 조금 더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이산중학교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가까운 거리에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동탄역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 3차죠. 602동 5층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3타경 10497 사건이고요. 4월 24일 날 입찰이 있습니다. 전용 평수는 94제곱미터, 그러니까는 9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보다 큰 37평형인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최초 감정가격은 3월 22일 날 9억 7,800만 원에 감정되어서 이 가격에서 유찰되어서 4월 24일 날 6억 8,400만 원 선에서 입찰 진행 예정입니다. 자, 단지 안을 좀 살펴볼까요? 너무 작은 단지죠.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아담한 단지인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놀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바로 나가면 큰 공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그것보다 이렇게 밖에 공원이 너무 잘 돼 있고 주변에 뭐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네 개의 아담한 단지 모습이죠. 경매 물건의 도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37평 A타입 4베이 잘 나온 구조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4베이 구조로서 향도 좋고 공간들도 널따락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호실 배치도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약간 니은자 모양인데 다행스럽게도 B타입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우리 A타입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 모습이 602동의 이쪽 부분인 거죠. 이쯤. 5층이니까 요겁니다. 요기. 그래서 요기를 바라보죠. 요기는 B타입이 되는 거고 타입이 B타입은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타입의 경매 물건이 나왔습니다. 경매 물건의 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공원이 보일 텐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높은 층이 아니고 5층이어가지고 공원이 이렇게 평지처럼 보이겠죠. 그냥 앞들, 앞마당처럼 이렇게 공원이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탁 트인 뷰라서 다행입니다. 뭐 아파트가 막혀있는 게 아니고 602동 요 경매 라인은 이렇게 딱 공원이 마당처럼 보이겠죠.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고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요 602동 요 끝머리 라인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탁 트인 뷰죠. 그래서 막힘은 없는데 5층 높이에서 보이는 뷰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경매물권이니까 권리관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권리관계는 이렇게 소유자 거주로 추정되고 낙찰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근저당도 많죠. 그래서 뭐 취하되거나 그럴 여지는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고 나중에 명도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 물건이죠.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래도 제 홍보를 조금 해드리면 저 이 역세권 도장깨기라고 최근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GTX 개통 관련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쓴 책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또 책을 예전에 쓴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요. 좀 부끄럽지만 2011년도에 이렇게 발품으로 찾은 부동산 경매 유망 지역이라 해가지고 서울 주요 지역들을 언급해 놨습니다. 뭐 제 좀 칭찬이긴 하지만 이때 언급된 지역들이 지금 다 뜨고 핫한 지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 예전에 거 한번 찾아보시거나 한번 보셨을 수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제가 요 두 책을 한번 썼습니다. 오늘 추천 경매 물건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수한 점은 역시 동탄이라는 신도시는 동탄역에서 가까울수록 어떤 가치를 드높이는데요. 역시 동탄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죠. 그 다음에 주변에 공원들이 잘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삼성 반도체, 그 다음 밑으로가 오산 산업단지들,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일자리, 직장들이 많은데 그 주변에서 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고 동탄역이 가까운 아파트라는 점이 우수하고요. 아쉬운 점은 역시 단지가 4개동이죠. 좀 작은 동이죠. 한 동은 또 오피스텔이니까 아파트는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역시 신도시라서 그런가요? 학군등이 우수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완전히 동탄역 롯데캐슬처럼 동탄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동탄역까지 도보로 조금은 걸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에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역시 반경에 삼성 등의 우수한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도보로도 나중에 이제 공원이 덕계공원이 되면 도보로도 충분히 동탄역을 걸어갈 수 있어서 동탄역 생활권에 편입이 되겠죠. 그리고 37평형이 6억 원대에 진입했다면 이번에 입찰해도 되는 좋은 물건입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에서 동탄역 쪽으로 가다 보면 보이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올 연말쯤에는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건너서 이쪽 생활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젊으신 분들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가지고 서울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중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도 많고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가지고 특히 이곳 동탄이나 광교 쪽은 매우 선호되는 지역인데요. 이중 GTX가 개통되고 더 핫한 지역이 돼가고 있는 동탄역에서 신축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영상 재밌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